저는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트렌드 연구 방법론 중에 타운워칭이라는 게 있어요.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 관찰하는 거지요. 그래서 종종 명동이나 강남역 같은 곳을 나가는데요. 요즘엔 나가보면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만큼 중국어가 많이 들려요. 심지어 거리에 노점상에서 파는 메뉴들도 중국 관광객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뀌고 있지요. 요크, 중국 관광객이라는 중국어인데요. 이 요크를 잡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뉴욕에서요, 아주 큰 불꽃놀이가 있었어요. 지난 1월 17일에 허드슨 강변에서 거의 20분간에 걸친 성대한 불꽃놀이가 있었는데요. 이 불꽃놀이의 제목은 화미중화, 아름답고 화목한 중국. 제목이 상징하듯이 이 불꽃놀이는 춘절을 맞아서 뉴욕에 방문한 중국인들을 위한 불꽃놀이였던 것입니다. 100년의 전통을 깨는 곳도 있습니다.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휴일에 노동하지 않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일요일에 일하지 않으면 요커들은 전부 런던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런 우려와 함께 이제는 샹젤리제 거리를 중심으로 일요일날 근무하는 전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대열에 심지어 북한도 합류하고 있어요. 지난 춘절에는 전세형 관광기도 띄우고 열심히 홍보하고 전용 상품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요커가 뭐길래 이렇게 세계 각국이 요커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세계의 관광지는 요커 쓰나미라고 부를 만큼 중국의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서로 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